감사합니다. 잘 여러분들 대접을 잘 받고 사랑의 그런 아주 그런 좋은 체험을 가지고 제가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한분한분이 섬기시는 그 표정이나 모습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우리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유다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 목표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면 이길 수 있지만 상대를 모르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사탄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공격 목표를 찾고 있는데 그 공격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제도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 아들 때에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고 지금까지도 사탄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뭘 지켜야 돼요? 어디 가정을? 남의 가정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지. 사탄은 계속해서 내 가정을 할수 있는 대로 혼란하게 하고 분란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행복을 깨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분열시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존엄을, 존귀를 다 모든 사람이 알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 결혼이야 법화된 이후에 학교에 아이들이 가정조사를 할 때에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를 없앴어요. 제1 보호자가 누구냐, 제2 보호자가 누구냐. 아니면 엄마, 엄마, 아빠, 아빠가 있는 가정이 많아질 수 있어요. 가정에 대한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것 모든 개념까지 다 망가뜨려 놓게 되면 가정이 저절로 파괴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선물로 단번에 주셨어요. 그냥 단번에 선물로 믿는 자마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일반 사회의 소금이고 빛이고 구원의 방주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푯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무엇을 제일 목표로 삼겠어요? 가정이고 그 다음엔 교회잖아요. 교회를 할 수만 있다면 분란을 일으켜서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의 교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교회? 이 배단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배단이 교회를 타깃을 삼아서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흔들고 부수고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모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집사님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 손 붙잡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와 같은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성경책처럼 얼마나 많은 증거가 분명한 책이요, 세상에는 성경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온 우주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때부터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밤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혼란 속에 들어가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걸 보면 그런 것 같고 저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기준도 없고 마음의 정함도 없이 바닷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이리저리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신 사도들이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1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고 알려준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 그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크고 작은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본능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용한 성도들 조롱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I am not 경건 이렇게 써붙이고 댕기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더 경건한 것 같이, 여러분 사기꾼이 더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시죠? 사기치려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영등포 가면 나이트클럽이 많습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거기 제비하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한 여자를 만났을 때에 제비가 성공하는 비결 첫째가 그렇대요. 이 세상에 오직 이 한 여자만 있는 것처럼 그 여자를 대한대요. 안 넘어오는 여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를 안고 춤을 출 때 주변에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먹잇감이 되는지를 두루 잘 살피셔야 된대. 자기들이 하는 말로 이걸 선수라고 그런대요.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들어오는 사람,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정도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지 천만에요. 목사님들도 어떤 때는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화장을, 젊어서는 화장을 하지만 50대가 되면 뭐 한다고 그러죠? 네, 변장을 한다고 그러죠. 60, 70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 이제 환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저 해외 토픽에 났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해변가 갔는데, 신혼여행 해변가 갔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딴 여자예요.
경건한 모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왜 연구 안 했겠어요? 제비들이요, 여자에 대한 박사입니다. 정말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취향에 대해서 도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배운 것도 있고요, 가진 것도 있고요. 누구든지 보면 저런 사람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을 끌 만큼 그런 용모나 매너도 가지고 있어요. 저 자꾸 제비에게서 죄송합니다만은 제비에게 빠진 여자들이 알면서도 거절을 못하고 빠져들어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그때의 그 경험을 잊을 수, 왜 평생에 그런 눈빛,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어떻게? 이단도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 저렇게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 처음 봤어. 아니, 평생에 담임 목사가 다잘 가르쳐 놓은 건데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면, 어머, 저건 평생 처음 듣는 말인, 처음 듣기는 요 목사님이 다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도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여태까지 사는 건 너무 미련하게 잘못 살았네. 아, 미련스럽게 교회만 내어서 교회만 충성해서 아 나도 저런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서 나 저렇게 좀 살아봐야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흠뻑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요, 이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로 교회 안에 또 들어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힘을 기르지 아니하면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인생 사는 사람 불쌍하다. 목회도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한다면 그렇게는 안 해. 뭐 이러고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인지 30년째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다날 좋아하는 줄 사람들이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3분의 1 정도는 나를 좋아해요. 3분의 1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3분의 1은 뭐예요? 지 마음에 맞으면 좋아하고 지 마음에 투틀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땐 좋아했다, 어떤 땐 싫어했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다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목사님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것만 한번 쭉 뽑아내 보세요. 책한 권은 나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그랬다가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좀 수그러들면요, 또딴 사람이 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모습들을 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맞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이러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훨씬 더 혼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시작된 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마지막 때가 끝나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그 교사들, 초대교회 그 교사들이요, 들어올 때에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하게 만든다는 건 얼마나 무책임하다는 걸 아시죠? 책임 있는 사람을 절대 혼란하게 만들 수 없어요. 무책임한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모든 말을 무슨 말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세상에 멋있는 말은 다 그런 속에서 나와요. 정말 잘 많이 배운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달라.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책임이 없이 무책임하게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아무런 분별도 없이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한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꾼을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분명한가? 예수님이 생애에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일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희생,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희생과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비평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무책임한 거예요. 책임지지 않을 사람은 정말 세상에 좋은 말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네, 세상에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하나 개인도요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만하면 됐지 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젠 됐다 할 때에 또 다른 문제가 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대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비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비로 끝을 맞춰야지 어떻게. 시작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제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책임을 누가 져요? 제비 날아갔어요. 멀리 날아갔어요.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문제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땐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니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일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지키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해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같이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키며 기다리는 긍휼함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비행기나 독수리가 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나 비행기는 힘이 있어야 하고 출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 강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긍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은 그렇다면 다 사탄인가? 다 이단인가? 눈을 이상하게 뜨고 사람마다 다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두 번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 40일도 금식기도 못한 사람이 그게 목사냐고 이러면 정말 당할 수 없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요, 잘 들으세요,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런 저 사람처럼 이것도 안 하고 저것, 이 모습이 아니죠. 긍휼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한 포인트이고 밸런스의 순간인데요. 교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모든 열려진 마음도 함께 가져야 돼요. 나중에 당할 때 당하더라도 열려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재판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행실이 좋지 않은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똑같이 낳았죠. 한 여자는 아들을 죽이고 한 여자는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산 아이를 자기 품에 갖다가 안고 자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뭐 DNA 뭐 친자 확인하면 그 뭐 간단한 문제지만 옛날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니 낳은 아기 엄마는 알잖아요. 자기 품에 그냥 안아보면 알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내 아기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솔로몬 임금의 재판을 청합니다. 임금 이리 이렇게 돼서 여차여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상감마마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간단해. 뭘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엄마가 둘이야? 그럼 잘라. 뭐? 애 잘라서 반씩 가져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잘라. 자기 아이가 아닌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유학금 자르십시오. 내 아이도 아니고 저 여자도 아이도 아니게 자르세요. 명재판이십니다. 애기 엄마는 어때요? 자르지 마세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본질이 뭐예요? 아기를 살리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가 아니에요.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이 그러잖아요. 아이 엄마는 저 여자다.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저 여인을 감옥에 넣어라. 교회에 분란이 생길 때 꼭 사리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교회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원목사님의 마음이 그래요. 본질은 문제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지켜야 돼. 누구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분열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긍휼한 마음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 기다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들은 절대 못 기다립니다. 이건 정말 이론대로 해야 되고 원리대로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우깁니다.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닌 엄마가 자르세요. 망설이지 말고 자르세요 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머니는 그럴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교회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헌금하고 물질을 시간을 들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그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낸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켜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냥 지키는 국률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앉아 지키는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려져서 기다리는 그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같이 삿대질하고 맞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 가운데 정말 능력이 제일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 800명, 450명, 850명 싸우고 이 혼자 싸워서 이겼잖아요. 세상에 그런 위대한 영웅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번아웃이. 이제 더는 못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난 지력이 다 빠져서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엘리야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신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목사님이라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시지만은 저분들도 사람이에요. 지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잘 안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질책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같이 나가야 돼요. 어깨 동무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야 돼요.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빈틈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서로 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신뢰하고 믿는다면 사탄도 거짓 교사들도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혼자 와서 떠들다가 조용히 어느 날 사라져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강한 교회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자기 모습과 본분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률이 여겨야 합니다. 그냥 국률이 아니라 show mercy to others.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또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같이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그런 말에 혹 해서 잠시 넘어갔던 사람이죠.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 질책하고 원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배려하는 이 긍휼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다시 기억하고 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평소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가면 맞이해 줄 아버지. 만약에 내가 가면 절대로 맞아줄 아버지가 아니다 이랬으면 안 왔을 거예요. 배단이 교회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간다면 베다니 교회는 나를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해 줄 거다. 이 교회의 모습을 평소에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에이, 그 교회는 다시 가면 안 돼. 그게 뭐 끝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긍휼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고요. 육체로 타락하여 더럽혀진 사람까지.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것 같으죠? 그러나 한계는 거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동성애자일 수도 있겠고요. 뭐 정말 이때 살면서 사람이 실수를 뭐 큰 실수를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을 알고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잃어진 양을 찾아 나갈 때 그리고 잃어진 양을 찾아올 때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작정, 무자비한 정도로 무작정이 하는 사랑을 예를 호세아서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고멜이 직업이 뭐였어요? 네, 사촌가에 창녀였었습니다. 맞습니다. 프로스티튜트하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인 호멜, 그 호세아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다가 아내로 삼아 살아라 그래요.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Are you crazy? 우리말 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지금 누군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누군 줄 아시면서 그거 하신 그게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실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Are you crazy? 그러면 뭐예요? Shut up. 갔다가 가서 데려오라면 데려오지 말이 많아. 데려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Shut up. 가서 돈 주고 여자를 사다가 데려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남자고 여자니까 아이는 생기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인이 또 그냥 어느 날 없어졌어. 집을 나가서 또 자기 본래 그 옛날에 있던 데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생각해,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아마 호세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또 가서 데려와. Are you crazy?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또 가요? Shut up! 가서 또 데려왔습니다. 그게 또 아이를 또 낳았어요. 산만한데 또 그냥 또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다 오니까. 또 돌아갔어요.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말씀을 하셔도 좀 유분수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회만 있으면 등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데려왔고 또 그래 또 배반하고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한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 표시로 그 일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호세아는 무슨 사람, 자기는 그 사람 감정 없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 보고도 아유 크레이지 그럴 정도로 아니 난 감정이 없습니까? 아니 내가 남자긴 하지만 아니 내가 뭐 아무 여자구나 내가 뭐 그렇게 되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라. 지금 보니까 너는 그래도 깨끗한 것처럼 내 숭을 떨고 있지만 너의 지나간 모든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놓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다 공개한다면 너는 깨끗하냐? 내가 더럽다고 하는 사람, 아니 내가 의롭다고 한 그 사람을 왜 내가 어떻게 부추하다고 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
못 받아들일 주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신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긍휼함으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그의 과거의 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포커싱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의 영혼 천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성격이나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노 해야 합니다. 우리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그 유혹을 받을 때 마약이나 어떤 다른 것에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가르치죠? You say no. No 할 줄 알아야 돼요. No.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냥 나가면 유혹이에요 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풋볼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정말 술을 끊고서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주일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테레비를 다 키니까 풋볼 해프타임. 해프타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뭐예요? 쿠얼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서 오늘만. 맨 유혹이에요. 안 하면 안 하려고 결심을 하면 할수록 더 자주 보이고 더 자주 눈에 띄고. 여러분 그 좀 몸 관리하기 위해서 안 먹으려고 해봐요. 온통 세상에 보면 나 먹을 것 천지예요. 결심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No! 한 번 실패했다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또 No! 10년 될 때마다 작심 삼일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난 포기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작심 삼일이라도 결심하십시오. 사흘 후에 또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 작심 삼일이 1년에 300만만 작정하면 되잖아요. 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소그룹에 목장, 여러분 목장 모임도 구역 모임도 있으시잖아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나 혼자 당해내기엔 너무 벅차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예상되는 일 너무 힘들고 나는 어려워요.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변의 성도들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내게 힘이 되라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우려고 할 때 기도로 돕는 것이 제일이에요.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승리하는, 지키는데 승리하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 손을 잡고 우리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품고 함께 교회를 지키며 교회가 세상의 방주가 되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밝힐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배단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큰 교회가 돼가지고 세상에 욕먹는 것보다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끝이 어딥니까? 유다서의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싸우며 지키며 사랑하며 나누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끝이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된 시작, 천국의 삶이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도 그 36년 동안 외정시대 때 매국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계 형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왜 매국노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조국이 해방이 돼도 그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은 몰라서 그랬어요. 아마 적어도 한 100년은 갈 줄 알았겠죠. 설마 36년 만에 해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요? 그 사람이요, 그렇게 잘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아, 그때 그 사람이 잘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잘 해줬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이리저리 잘 흔들리나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긴 줄 알아요. 30년, 40년 남았으면 긴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의사한테 진단받고 와서 의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요? 선생님 앞으로 40년밖에 더 못 사시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63살 난 사람인데.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긴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드신 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 오랜 뭐 엊그제 같아 다 그러신다고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러면서 죽으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 그게 뭐 묘자리 봐놨다 그러면요 뭐 날 보고 가라는 소리냐 뭐인지 이러고. 예. 끝까지 오래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잘 같이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있게 함께 읽으신 본문이 24절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분 계세요? 재판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없으시면 더 좋고. 지은 죄가 없어도 경찰이 뒤에만 따라와도 괜히 가슴이 덜렁덜렁 하다고요. 네. 재판정에 만약에 혼자 가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막 괜히 죄 지은 거 큰 것도 없는데도 불안하고 막 잠 못 자고 그런다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옆에 함께 가주는 변호사예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혼자 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난 못 갈 것 같아. 하도 뒤가 구려가지고 난 못 갈 것 같아. 난 내가 알아서 그냥 뒷문 있으면 뒷문으로 갈 것 같아. 아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성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마중 나오신다는데 아 내가 그 앞에 갈 자신이 없어요.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가면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감사한 건 한량없이 감사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고 한 것 없고 송구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는데 거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예수님이 변호인으로 같이 가주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관문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하고만 가면 다 무사통과해요. 어떤 검사 어떤 송사 있을지라도 변호인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했고 내가 십자가에 풀린 피로 다 용서했고 씻어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호주 앞에까지 거침이 없이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잘한 것 하나도 없어도 이게 거침이 없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 되신다고 신약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내가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만 하시려고 한다면 사탄이 옆에 있다가 아 저 인간이 옛날에 그때 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해 용서해 주셨다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도말하셨다고 나는 그냥 무사통과 할 말이 없어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과 39절에 잘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이 세상 그 어떤 우주가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거침이 없게 하늘 보좌 앞까지 할렐루야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까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완전한 효력입니다 영원한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는 복음의 핵심 본질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찬송 한 장 부르고 가십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찬송가 249장에 다 있어요.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지막 말씀 맞추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것에게도 그런 역사와 그런 축복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건 좀 길지만 4절까지 이건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연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노래를 나 영광 누리리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거침이 없이 내 양심으로도 갈 수 없어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양손 양발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25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침되지 않도록 다 인도하셔서 면류관을 받아 썼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면류관 쓰고 폼 잡고 한번 천국을 다니실 것 같아요? 네 거보다 내게 조금 더 크고 네게 내가 이거 좀 하나 더 달렸다고.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실 얘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천국 문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떤 한 성도가 배낭에다가 금을 잔뜩 짊어지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올라오더래요.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그걸 지고 오시나요? 그랬더니 아 글쎄 천국 가면 좀 쓸까 해서 이거 좀 금 좀 좀 지고 옵니다 그러더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 요 문 안에 들어가면 바닥 길바닥에 깔린 게 그건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찬송과 경배하는 걸요. 우리가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뭐요? 자기의 받아 쓴 면류관들 다 그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이 내게 잘했다고 씌워주시는 상급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게 내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영광 보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면류관은 당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이 일을 다 실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고 뒤에 가고 다 갈 거예요. 반가운 얼굴, 영광의 얼굴로 주님이 그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거침이 없게 하늘 보좌 앞으로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주인공,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분수를 따라서 힘껏 주변의 사람들 교회 세우기에 헌신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솔트레이크시티 베다니 레이톤에서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 서로가 기쁨으로 반갑게 함께 주님 앞에 영광스러움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하고 날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를 다신해서 십자가에 못 맞춰 죽으셨고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에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거침이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긍휼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명 감당해내는 충실한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면류관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작용태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귀한 종으로 능력 있는 종으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더욱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요정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배단이 교회 사랑스러운 일꾼들 한 분 한 분을 그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 그 사용하셔서 이 땅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정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돌아갑니다. 주님 저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